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 자, 잠깐 복습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이 뜻이 뜻이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뭐가 바뀐다? 뇌파가 바뀌어. 그래서 뇌파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생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바뀐다.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바뀌면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뜻은 어디로부터 온다? 예, 말이다. 말씀, 그럼다 말이다. 그래서 좋은 말은 좋은 뜻을 품고 있다. 그렇죠? 좋은 말이 좋은 뜻을 품고 있다는 뜻은 좋은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 곧 진, 선, 미. 그게 거짓말일 때는 그건 나쁜 말이야. 그게 악한 말일 때는 그건 나쁜 말이야. 나쁜 말에는 나쁜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을 들으면 속상해, 안 상해? 예, 기가 막혀, 안 막혀?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그 자체가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쁜 뜻이 들어오면 우리 유전자 나쁘게 변질되고 내가 나쁘게 느끼게 돼 있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뜻에 민감한 존재들이다. 그거를 굉장히 무선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뜻이란 말하고 영적이란 말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결국 뜻은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는 그게 좋은 뜻 그럴 때는 좋은 영이 있어. 나쁜 뜻 그럴 때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쁜 뜻이 와? 나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 에너지를, 뜻이 가진 그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네? 자, 뜻이 가진 무슨 에너지? 이거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전기,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는 전기입니다. 전기 파동이야. 그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파가 변하면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이게 전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가, 뜻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유식하게 고치면 뜻 에너지라고 그러지 말고 무슨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예. 네.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말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물질과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 또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존재하는 에너지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중력.
그렇죠?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힘, 태양과 지구 사이에 서로 땡기는 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구는 누구를 땡겨?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다 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프해도 안 날아가. 도로 땡겨서 도로 땅으로 돌아와. 그런 중력.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이런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도 지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중력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로 중력이 지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공중부양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룡산에 가면 그런 사람들 들어있어요. 도 닦았다. 도 닦는다는 사람들은 도 닦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도 안 닦은 사람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공중에 떠 안 떠? 안 뜹니다. 안 뜨는데 도 닦은 사람은 몸이 공중에 뜨는 사람이 있어요. 도를 진짜 깊이 닦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몸이 공중에 뜬다면 그것은 중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그 중력도 지배하는 무슨 에너지를 받은 사람이요? 그런 영적 에너지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에는 이쪽에 이제 이 생명을 주는 영적 에너지. 생명을 주는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그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사랑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선미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이 나쁜 뜻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전자를 뭐예요? 꺼서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그렇죠? 자꾸 사망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사망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망 에너지를 줘? 사망이란 것은 잘 나가고 있던 잘 작동하고 있던 내 유전자들을 어떻게 다 꺼버려.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들게 하는 그런 에너지야. 아시겠죠? 그것은 거짓, 그렇죠? 그 다음에 악, 그 다음에 더러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아닌 뭐예요?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다. 증오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것은 주로 뭐 때문에 생겨요? 조건적일 때 생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뭐요? 말 안 들어주면 미워. 왜? 내가 조건적이니까. 내가 무조건적이면, 내 마음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득하다면, 내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안 미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랑이 순수할수록, 말 안 들어도 안 미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살짜리, 두 살짜리, 세 살짜리 아기를 키운데 이뻐 안 이뻐? 네.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도 이뻐요 안 이뻐요? 말 안 들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 왜? 그 내 이쁜 딸, 이쁜 아들, 이쁜 손녀에게는 주고 싶은 사랑이 뭐예요? 무조건
무조건적이니까. 무조건적일 때는, 무조건적 사랑의 대상이 될 때는 말 안 들어도 안 미워요. 네. 저는 우리 마누라가 안 미워. 말 안 들어도. 무슨 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예수님 다 됐다. 이 말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남편들은 마누라 말 참 안 듣고, 근데 이 집에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남편들은 마누라 말 참 안 듣고, 마누라들은 남편 말 참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맨날 밉지. 그렇죠? 맨날 신발도 보기 싫고.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미워지도록 돼야 돼. 안 미워지도록 되려면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속에 자꾸 그 무조건적 사랑이란 게 참 좋구나. 그걸 자꾸 깨달아야 돼. 그걸 배우고 이제 그거를 2부 세미나에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아, 성경 어디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이거를 깊이 보니까 그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구나. 아, 참 아름답다. 너무너무나 좋다. 이럴 때 이제 내 마음 속에 조건적 이기심, 욕심이 가득한 내 마음 속에 자꾸만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그러면서 조건적 사랑을, 이기심을, 욕심을 자꾸 내보낸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물들이, 꾸정물들이 뭐예요? 자꾸만 맑은 물로 변한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의 영이 있고 사망의 뭐요? 영이 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람이 공중에 뜨는 거 봤어요? 인도 가면 많습니다. 인도. 인도 가면 그 거리를 가도 길거리에서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계룡산에 가도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계룡산 안 가도 인도 안 가도 몸이 공중에 뜨는 사람을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 네, 무속인들. 네. 무속인도 아무 때나 공중에 뜨지 않습니다. 어땠을 때 공중에 떠요? 신 들렸을 때. 또는 접신했을 때. 또는 입신했을 때. 신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 영자는 이렇게 써요. 비우에다가 입구가 세 개 있고 이게 이제 영. 그래서 이 영자하고 무슨 자하고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는데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래서 이 신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이다, 신적이다, 신령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신이 바로, 신이 영적인 존재니까, 이 신이나 영이나 대충 뜻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여러분이 저보고 참 이상구 박사는 영적이다. 그 말은 이상구 박사는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아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스트레스를 줘도 잘 극복할 수 있고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저 집에는 맨날 부부 싸움이야. 왜? 서로서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주고 그럼 맨날 툭탁탁탁탁 싸우고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 그럴 때는 영적인 부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부부? 육적 부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이 없다 이 말이야. 무슨 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즉 그 말은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포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육적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뭐에 휘둘리면서 살아요. 이기심과 욕심에 맨날 휘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분 나쁘고 맨날 섭섭하고 맨날 기가 막히고 맨날 속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유전자 어떻게 맨날 꺼지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육적인 삶, 영적인 삶. 자, 그런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영. 영을 이제 거룩한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 거룩한 영을 무슨 영이라 그래요? 거룩을 성 성스럽다 할 때 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선의 영이요, 아름다움의 영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 뇌파를 무슨 파로 바꿔준다? 알파파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 알파파, 뇌파가 알파파가 되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과학적으로 정말 끝내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사망의 영, 내 유전자를 끄는 영은 거짓의 영이요, 악령이요, 악하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좀 한국적으로 하면 성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성신, 거룩한 신. 거룩한 영. 그 다음에 여기는 악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 사망의 영은 영으로 하면 무슨 영이고 악령이고 신으로 하면 악신이라 그런다. 그런데 이 성령, 성신 내 뜻을 품은 아주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신인데, 신. 신인데 무슨 신? 무슨 신? 여러분 다 알아, 다 알아. 제가 지금 얘기하면 아 그래, 네, 아주 좋은 신이야, 그렇죠? 생명을 주는 신, 성령, 성신, 또 무슨 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단어야.
아직도 모르겠어요. 에,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 근데 여러분이 정신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건 좀 몰랐죠? 예. 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속에 무슨 말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 자, 정신은 뭐예요? 정신은. 성신이요, 성령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영이요. 무슨 뜻을 줘? 예, 네,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것이 바로 뭐다?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뭐예요? 신이야, 신. 신. 신인데 정한 신이래. 저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네? 정신. 자, 정신은 분명히 신이야, 그렇죠?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근데 우리는 정신을 얘기할 때 그냥 의식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버리지, 그것이 신 얘기인 줄을 뭐예요? 몰라. 그 진짜 뜻은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식, 그래서 의식이 불명이 돼버리면 정신이 뭐예요? 정신이 없다고 그러잖아. 근데 정신이란 단어는 의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 있고 밥 먹고 다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자식 정신이 없이 산다고 그래요. 정신이 없어. 그 말은 저 사람 뭐예요? 성령 없이 산다. 아, 지금 뭐예요? 욕심, 지금 막 이기심에 막 가득해가지고 막 육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정신 없이 산다고 그러죠.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슨 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즉 성신이 없어. 뭐가 없어? 성령이 없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욕심으로 꽉 차 있어. 명예욕으로 꽉 차 있어. 응. 권력욕으로 꽉 차 있어. 와,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정치판을 보면 정신없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어요. 응. 그래요. 정신없어. 이 나라가 지금 뭐요? 정신이 없어. 응. 북한 보면 진짜 정신 뭐예요? 정신 나갔어. 예. 네. 지금 이 세상이 정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신에 반대되는, 이거는 정신은 참 좋은 신입니다. 그래서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한번 볼까요? 이 정자가요,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좋은 뜻을 가진 글자예요. 그러니까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정신은. 그러니까 정할 정, 뭐냐면, 정하다. 이 정자가 무슨 뜻이냐면, 정성할 때 쓰는 정자입니다. 이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정성을 드리는 신이야. 엄마가 누구한테 정성을 드리듯이 엄마가 애기한테 정성을 온 정성을 잘 드리는 그런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좋은 신이요, 나쁜 신이요? 참 좋은 신이요. 정성 저려고 정성을 드려서 거칠지 아니하고 뭐예요? 매우 부드럽고 곱다. 어. 그 다음에 깨끗하다, 정결하다 할 때 깨끗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정성스럽다. 뭐 그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미소, 이 찢는 거 있잖아요. 찌울 때 부드럽게 만들어야죠. 가루를, 그렇죠?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쪄야 돼? 정성스럽게 쪄야 돼. 적당히 쪄면 안 돼.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정자만큼 좋은 뜻이 있겠습니까? 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요, 신이 있는데 진짜 좋은 신을 무슨 신이라고 불렀다?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앞으로는 제가 그냥 정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정신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 정신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죽을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호랑이가 나를 물고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호랑이, 각자의 질병. 그렇죠? 내가 암이라는 호랑이에 물려서 지금 죽음으로 향해 가더라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 안 살아? 살죠. 왜? 유전자 켜질 테니까. 왜? 바로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뉴스타트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와, 그렇게. 그러니까 정신만 찾으면 산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알고 보니까 뭐 하는 게 뉴스타트예요? 정신 없이 살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이라는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물렸는데 이제 정신 없이 가다가 물렸으니까 어떻게 돼? 정신만 차리면 뭐예요? 암이라는 호랑이가 나를 놓고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됩니다. 네? 불면증이라는 호랑이도 도망간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당뇨라는 호랑이도 도망가고 비만이라는 호랑이도 도망간다. 예, 네. 예. 그렇게 돼. 그러니까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꼭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정신에 반대되는 이 악령, 악신을 무슨 신이라고 불렀을까? 예, 그 귀신이라 그럽니다. 귀신. 그러니까 돈에 미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돈귀신 눌렀다. 돈귀신 들렸다. 네. 그리고 또 뭐 잡귀 들렸다. 그 진짜 뭐 미쳐가지고 막 정신 이상된 사람을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잡귀 들렸다. 네. 우리 조상님들이 다 알았어 벌써. 근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과학이 발달해 갈수록 영적인 부분을 뭐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 인간을 뭐예요?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을 알아가면서 자꾸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악신, 악령을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흔한 말로 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에도 잡것들이 많아. 잡신들이. 예. 자, 이 잡신들도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점쟁이나 무당들이다. 이러면 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겠느냐? 그러면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2천만 원짜리 구슬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해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뭐 내가 이제 아마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제 구타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당선이 될까? 뭐 요즘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래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무속적인 뭐예요? 경향이 많아요. 왜? 우리의 문화는 옛날부터 무슨 문화야? 무속 문화야. 아시겠죠? 무속 문화. 그래서 무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와서 많이 그게 없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마 생각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예, 옛날에 뭐 명절마다 뭐 추석마다 그 대문 바깥에 뭐요 종에다가 음식 이렇게 놓고, 예, 이게 다 그 누구 먹으라고 귀신 먹으라고 그 귀신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는 전부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재수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우리 그 더운 여름날 이제 해수욕을 가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그 송도 해수욕장도 있고 광안리 해수욕장도 있고 뭐 다대포 해수욕장도 있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야 재수가 좋을까? 그 어떻게 결정한지 아세요? 침이 튀는 쪽으로 가야 돼. 송도 쪽으로 튀었으면 송도 쪽으로 가야 사고도 안 나고 재수가 있다. 이런 것을 무속적 사고방식.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뭐요? 젖어 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무당들이 신이 들리면, 신이 들렸을 때 무슨 신이 들어와? 잡신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세속적 신이지. 이런 신은 생명을 주는 신은 아니야.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래서 뭐 당선되려면 뭐요? 적어도 5천만 원에서 1억짜리 구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이제 굿할 때 이제 무당이 점점 저거 주문을 외고 할 때 드디어 뭐요? 신이 탁 들어오면 무당이 초인간적 초자연적 상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무당이 다 이제 감이 옵니다. 아, 신이 들어왔구나. 뭐 이순신 장군 신이 들어온대나. 권율 장군 신도 있고 주로 그 무당님들은 이 장군님들을 좋아하더라고. 들어오면 촤악 몸이 이제 확 힘이 나고. 이제 그러면 공중에 뜬다는 걸 느껴. 그럴 때 뭐 타요? 작도 시퍼렇게 가고. 그게 몸이 체중이 실리면 그건 발 배요 안 배요? 발 배요. 그런데 체중이 없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살짝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도 그런 자기 체중에 실리는 중력을 어떻게 중력을 지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걸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도 그건 당연한 일이요. 왜? 예수님은 그 정도쯤이야. 그건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야. 그래서 물 위를 걷는다는 말은 뭐예요? 중력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지지.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수제자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나도 걷고 싶다. 나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좋다. 나만 보고 그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영적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애들 보는 만화 이런 게 이런 영적 에너지 얘기로 깔렸어요. 요즘 야 뭐요? 요즘은 시시하게 칼 가지고 안 싸워. 이제 뭐요? 예, 네. 다 영적 에너지로 싸워. 자,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죠. 그러지다가 파도가 좀 큰 게 오니까 파도 보고 하니까 뭐요?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은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탁 강의에 집중하고 무조건적 사랑, 생명, 생기 여기에 탁 진선님에 집중해서 알파파를 착 유지하고 가면 끄떡도 없어. 놀라운 유전자 회복 현상이 일어나. 아시겠죠? 의사들도 해드릴 수 없는 거. 내 자신도 할 수 없는 거. 뭐가 들어와서 해준다고? 그 생기,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의 생체 전자파를 완전히 알파파로 바꿔. 그래서 내 유전자가 회복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아이고, 누가 죽었대? 누가 죽었대? 뉴스타트 동기생이 죽었대. 그럼 가슴이 뭐예요? 철렁하면서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현상과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실패한 것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 나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된다.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부족해요. 그래서 그 집중해야 돼. 그래서 집중을 방해하는 게 누구겠어 이제? 악령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강의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집중 잘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으면 그분들은 강의도 안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듣고 싶어 안 싶어? 듣고 싶어. 집중하고 싶어 안 싶어? 하고 싶어. 그런데 자꾸 뭐요? 자꾸 이 머리가 머리 아니 시끄러. 뭐가 자꾸 들어와? 잡념이 들어와. 잡생각. 별로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 생각, 두려운 생각, 걱정되는 생각, 이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것을 넣어주는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잡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그 악령과 잡신은 어떻게 생겨났냐? 그렇죠? 그걸 알 필요가 있어. 정신은 그거는 어떻게 생겨났어요? 그거는 본래 뭐니까, 정신은 성령이고 본래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고 창조했을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요? 암 걸리려고 창조할까? 맨날 잠 못 자고 고생하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지. 아니지. 왜 악령은 존재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이런 걸 풀어가면 답이 나오면 여러분의 문제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이 문제 자체가 주로 누가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요? 영 중에 누가? 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존재, 악령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확실한 뭐예요?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배받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안 가도 절에 안 가도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악령의 시달림을 자꾸 받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잡념을 막아줘.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집중하고 싶은 강의도 잘 뭐예요? 뭐 어떻게 해주고 자꾸 뭐 헷갈리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상하게 졸음이 와요. 아시겠죠? 예. 팍 졸려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악령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어떻게 하면 졸려요? 안 졸렸는데 아주 그 참가자에게 중요한 강의가 지금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저분에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러면 이번에 앉아서 잘 듣다가 희한합니다요. 왜 졸리지? 이러면서 졸려. 그럼 악령은 어떻게 졸리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졸리게 만들어요? 간단합니다. 그 악령의 영적 에너지로 뭐예요? 뇌파를 수면파로 바꿔버리면 금방 졸립니다. 수면파 있어요. 델타파라고 합니다. 델타파. 그러니까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감마파, 델타파 다 있죠. 그 델타파로 바꾸면 막 졸려요.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서울서 출발해서 속초로 빨리 가야 된다. 이거 지금 마누라는 지금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다. 근데 서울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쉬지를 못하고, 먹는 것도 뭐, 시원찮게 먹고, 몸 컨디션도 나쁘고, 그럼 막 굉장히 피곤하다. 그럼 굉장히 피곤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안 쉬어주면
이쯤에서 안 세워주면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정신님이 어떻게 할까요? 강제적으로 쉬도록 합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수면 바로 바꿔줘. 그럼 아이 빨리 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졸리지? 꼬집고 안 자려고 막 꼬집어도 쏟아져 안 쏟아져. 예. 네. 그러면 졸음 쉼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졸아 자야 돼. 그러고 가야 돼. 마누라는 둘째 문제야. 어? 왜 가다가 내가 좀 안 쉬고 가다가 과로 한다거나 그러다가 결국 뭐요? 깜빡 졸아가지고 꽈당하면 큰 문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졸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잡신이 졸리게도 한다 이게 피곤하지도 않는데. 그런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적 지배에 약하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배를 항거하고 이길 수는 뭐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악령의 지배, 그 나쁜 지배에 내가 거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악령 쪽을 선택 안 할 거야.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야? 나는 성령 쪽을 선택할 거야. 제가 지금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의 건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교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영적 진리라 이 말. 영적 진리.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1억을 교회에다가 기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붙여주십시오. 그런 조건적 기도를 종교적 기도라 그런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이제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런 종교적 기도하지 뭐요? 말고 진짜 영적인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자 성령은 이 생명의 영은 여러분이 악령을 확실하게 선택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부를, 자, 악령이, 잡신이 온갖 잡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내가 그거를 집어넣어 주는 쪽쪽, 널름 막 받아들여. 거부를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나는, 악령 쪽에서 볼 땐 거부를 안 하면 그것은 선택이 돼버려. 아시겠죠? 성령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고 성령은 악령처럼 잡신들처럼 절대로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들어오지 뭐요?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다. 왜? 성령은 우리 인간의 뭐를 아주 존중하고 있다?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네가 선택하지 않아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내키면 언제든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나는 뭐요? 금방! 너의 선택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영, 그것이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이 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 정신님이다 이 말이에요. 박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신 좀 차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엄마가 아들 보고 맨날 술만 먹고 도박에 미쳐 있는 아들 보고 정신 좀 차리라 그러잖아. 그렇죠? 이상구 박사는 온갖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 여러분들 앞에 놓고 지금 뭐라 그러고 있는 거요? 정신 좀 차리시라는 거지. 정신님을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하라는 거야. 선택하면 정신님은 기꺼이 뭐요? 도와주려고 내 속으로, 내 세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어떤 말이 있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도움을 청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머릿속에 자꾸 들어와서 잠 못 자게 하는 그 악령을 뭐요? 내가 막아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들의 싸움 속에 우리는 그 가운데 치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한국말에는 이제 보세요. 그래서 정신은 성령이다. 이 성령은 생기를 주는데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신은 뭐요? 악령이다. 이 잡신이 하는 일은 뭐요? 길을 막아.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꺼서 스트레스를 주고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 정신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들기도 하고 뭐요? 나가기도. 왜 정신님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요? 내가 선택을 안 하면 나가요. 내가 선택을 하면 뭐예요? 들어와요. 그래서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성령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뭐예요? 하는 것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은. 최고의 신이 정신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 이야, 우리 조상님들은 잡신만 알았던 게 아니라 신 중에 그 최고의 신이 정신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분들이라. 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는 기독교도 안 들어왔어? 기독교 기자도 몰라? 근데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알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뭐예요? 150년이 됐는데, 그 전에 살았던 한국 사람은 다 지옥 간대. 왜? 교회가 없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은 다 지옥 갔다 이 말입니까? 우리 조상님들 중에, 자,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 중에는 잡신들도 우글거리지만은 무슨 신이 계시구나? 정신님이구나. 그 정신님은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생명의 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호랑이 입에 물려가도 뭐요? 정신님만 오시면 산다니까? 그렇잖아요. 알았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않겠습니까? 그거를 성경이 없어도, 성경책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여러분이 정말 그런 신을 원하면, 그 정신, 그,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 그게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은 옛날부터 기독교가 안 들어와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뭐요? 다 작용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뭐란 게 존재해요?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닌데. 그 누구 목소리야? 하나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야. 그게 바로 정신 차린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을 양심이라 그래.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교회 댕긴 일이 없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 그런 건 다 무슨 적이야? 조건적이야. 무조건적 사랑, 그 진실, 진선미, 그 참된 사랑을 이 마음으로부터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누가 넣어줬을까? 그 성령이 넣어준 거예요. 예. 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정신을 빼앗겨. 정신을 어떻게 하면 빼앗겨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참 착해. 참 가정적이고, 마누라를 진짜 아끼고, 아주 착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 남편이 참 정신이 든 남편이야. 근데 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정신을 누가 빼앗아가? 어떤 방법으로? 꽃뱀을 만난 거라! 그래가지고, 상구씨. 이래서 상구 정신을 빼앗겨. 아시겠죠? 그래서 월급 받으면 뭐요? 정신이 나가버려. 정신을 빼앗겼어. 그것들은 다 악령들이 꽃뱀을 보내서 상구의 정신을 뭐요? 빼앗으려고 하고 있대.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신 못 차릴 때, 정신을 빼앗겼을 때, 정신이 흔들릴 때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게 다 악령과 정신, 잡신과 정신의 전쟁이다.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 왜 그렇게 됐어? 이 세상이. 와, 하나님이 잡신구 왜 있도록 했죠? 이제 이런 것에 답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세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구나. 이거는 종교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진실이야, 진리야. 종교는 이런 데에 대한 답이 없어. 그저 막연히 하나님 이때 빌면 돼. 뭐 이런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니까 저도 무신론자였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 댕긴다는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막연해. 그렇죠? 설명도 없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뭐 무한을 뭐예요? 중국 무한을 그렇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폐렴을 일으켜. 그 하나님 참 신보도 고약해. 그럼 그것보다 신보 더 나쁜 김정은을 우리 가만 놔두냐? 그럼 할 말이 있어 없어? 이게 무슨 이치가 없는 거야? 도무지. 그죠? 그런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아무, 여러분 유전자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나. 그런 거를 종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교 대신에 뭐를 깨달으셔야 된다? 진리. 진리를 깨달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면 깝깝하다가 어떻게 속이 팍 뚫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속이 뻥 뚫릴 때, 뻥 뚫리면 뭐가 확 통하는 거예요. 정신이 확 들고, 그 정신이 든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확 들어. 우와! 나는 날 수 있구나. 그러면 걱정,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그래, 앞으로 뉴 스타트만 신나게, 뭐요? 해보자. 낫게 돼 있네, 뭐.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도 없어. 그 두려움, 그 섭섭함, 그 분노, 옛날에 쌓였던 분노, 이런 거를 싹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정신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야. 그렇죠? 다 확실해야 하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유전자는 영이 주는 뜻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 쪽을, 정신님 쪽을, 성령 쪽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악령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딱 보여주면 성령이 악령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너 봤지? 너 상구가 나한테 기도하는 거 봤지? 누구를 선택하지 상구는 이제부터? 악령 쪽에서 두 말 할 수 있어 없어? 상구는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네. 성령을, 정신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악령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자, 상구는 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물러가. 그러면서 갑자기 캄캄했던 내 마음이 뭐예요? 빛이 싹 들어가서 밝아지기 시작. 그런 체험을 성령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네.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 돈 내야 되고 이런 거 없다고. 왜 돈 내야 되고 뭐 반드시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어.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혼자 여러분이 산책하다가 산책길 가운데서 벤치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가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지키도 제일 자주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 화장실 얼마나 좋아요? 딱 내 혼자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임마 기도하려면 교회 와서 해야지. 무슨 똥 누면서 다 기도를 해.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상구야, 네가 똥 누면서 기도해도 나는 뭐요? 나는 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아무런 허물 없는 관계가 성령과 아무런 허물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게 정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만 차리면, 그 놈의 호랑이 도망가 안 가? 그 잡신 호랑이는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잡신이 정신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도 정신님은 나를 잡신놈들로부터 뭐예요?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이. 그 해방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보시라 이거지. 어떻게 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무런 형식을 취할 것도 없어. 그저 기도는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장소와 시간과 무슨 뭐 그런 게 갖추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그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예. 네. 제가 뭐 여러분 병 나려면 1인당 1,000만 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오, 주여, 이 사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종교계에서는 그게 그런 것처럼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마음만 어떻게, 아차, 잘못 먹으면 충분히 돈 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상구는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단 교주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제 잠 못 자는 사람 잠 자게 생겼어. 속이 시원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아가씨도 잠을 그렇게 못 잤대요. 몇 년 동안을? 예? 근데, 괜찮아. 잠자기가 바쁘대요. 그래서 이건 약으로도 안 되고 뭐예요? 영어로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영어로 된다. 기술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어로 된다. 정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드디어 왔구나. 내가 도와줄 수? 그래서 악령이 막 괴롭혀도 내가 거부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아무런 상관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 예.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구를 더 사랑할까요? 김정은이를 더 사랑할까요?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안 해요. 선택하셨으니까 더 사랑.
네, 김정은이 더 사랑합니다. 왜? 이상구는 지금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타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이상구는 쉬워. 어디 말 잘 들어 안 들어? 말 잘 들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김정은이 그 돌대가리를 뭐요? 말을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지만은 김정은이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 듣게 하려면 사랑을 어떻게 더 퍼부어야 돼. 그래서 이상구 박사보다 김정은이한테 훨씬 더 지금 사랑을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박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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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 다 그걸 깨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네? 그러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나니.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지키고 맨날 제사 잘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야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게 확 뒤집어져 버렸어.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알고 조건적으로 가르치던 그 당시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 불러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석가모니 선생님을 참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석가모니 선생님이 가르친 게 뭐요? 대자대비. 대자대비라는 게, 그게 자비인데, 왜 대자가 들어가? 불교에서 큰 대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비는 그냥 자비야. 그런데 뭐요? 석가모니가 만난 석가모니로 하여금 석가모니는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다고 봐요. 가만 보니까 이런 사랑은 누구 사랑은 아니야. 인간 사랑 아니거든. 그래서 인간끼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을 자비라고 부른다면 석가모니가 깨달은 자비는 이건 뭐예요? 무조건적 자비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는 그 대자 대비를 대비가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속에서 살고 있다? 생명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죠? 생명은 뭐다? 무조건적 사랑 곧 대자 대비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생명으로 대자 대비로 꽉 채워진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 한 말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은 공간은 뭘로 채워져 있다? 대자 대비로 채워져 있다. 거기에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무슨 단어가 탄생했게? 예? 무슨 단어가? 공. 이 공간에 뭐가 있다? 대자대비. 그것은 뭐요? 그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게 뭐요? 그게 생명이야. 생기야. 그 기가 있다. 그래서 무슨 뭐라고요? 예, 공기라는 말이 탄생한 거요. 공기가 탄산가스, 질소 이런 거 아닙니다. 그 탄산가스, 질소, 산소 뭐 이건 뭐요?
그건 에너지가 아니잖아, 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체라는 물질이요. 그거는 과학이 발달하고 난 뒤에 1800년, 1900년 들어와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아, 이 공간 속에는 공기라는 탄산가스, 질소, 산소 뭐 이런 게 기체가 들어 있구나 하면서 본래 뭐예요? 이 공간 속에 있는 대자 대비 생기가 없어져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석가가 얘기한 공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기의 본질이 뭐라고요? 대자 대비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심되는 가르침은 뭐게? 공입니다. 공이 뭔 줄 알아라. 이것이 그냥 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 뭐가 꽉 차 있다? 이 속에 대자 대비 생기가 차 있다. 인간은 그걸로 살아간다. 인간에게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그 공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석가 선생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공은 일상생활에서 대자 대비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내가 그 공 속에 있는 그 생기, 대자 대비의 기를 받고 내가 뭐예요? 그것을 살아온 내 원수를 용서하고 내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풍기면 대자 대비를 실천하면 거기서 현실적으로 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이 무엇입니까? 그 대자 대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석가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공은 바로 무량광이요. 무량순이라. 이게 불교의 본질입니다. 아직요. 저는 석가 같은 그런 사람이, 그거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석가 선생님이 불상을 만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상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석가 선생님 죽고 500년이 지난 후 생겼어요. 아직. 석가 선생님이 가르친 건 뭐예요? 무량광이요. 공은 무량광이요. 무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을 측정할 수 없는 광 뭐예요? 광? 빛이야. 네. 성경에서는 진리를 빛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명을 빛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빛이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그 말씀 안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생명이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광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공, 이 공간 안에 꽉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대자 대비가 바로 생명이며 그 생명은 우리들의 뭐예요? 빛이.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빛이 돼. 무량광이요. 그 다음에 무량수. 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명.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기독교 종교적 기독교인들은 싫어해요. 저는 석가 선생님도 무엇을 받으신 분이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뭐 불상이 있고 뭐 이런 거는 그건 다 뭐예요? 석가 선생님 때 석가 선생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불상도 또 공부를 해보면 불상이 어떻게 유래하게 됐나 왜 불상이 필요하게 됐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보면 그냥 그렇게 유치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렇게 스님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뭐예요 이렇게 공양 많이 당해서 목탁도 그러고 그럼 우리는 꼬마들이 스님 근처 가가지고 왜 약 올리고 그랬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 종교가 아닌 뭐예요? 진리 두리뭉실 뭐 이치도 잘 모르고 그냥 뭐 빌어라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생명이란 것은 이런 거구나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없는 그 생명이 바로 공이다 왜? 그 공 속에 사람이 측정할 수 없는 무조건적 사랑 대자 대비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와 맞아요. 네.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으면 기분이 뭐예요? 평화로워져. 아, 참 좋다. 그게 그렇게 돼 있었구나. 네.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쫙 되면서 치유 현상이 싹 일어나는 그렇죠? 그것이 뉴 스타트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아, 이 길로 가면 그렇죠? 정신만 차린다면 모든 것은 정신님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근처 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참 탁월한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을 굳건히 이제 이 탁월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또 막 악령이 또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잘 안 될 왜? 악령이 제일 방해를 하는 게 뭐야? 기도도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수는 모았는데 눈을 감았는데 아니 머릿속에 뭐만 있어? 잡생각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가지고 막 눈 떠버리고 기도 안 해. 그러면 누가 이긴 거요? 잡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잡신이 못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냥 축 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동안 악령이 뭐예요? 막 기도가 안 되도록 방해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막 방해해서 온갖 추잡한 생각도 나고 막 그래. 그러면 금방 이제 눈 뜨고 기도 집어쳐 버리는데 그 왜 그래요? 내가 이런 추잡한 생각을 기도한다고 지금 폼은 잡았는데 이 생각은 뭐예요? 온갖 추잡한 생각이 다 들어. 그러면 금방 내가 무슨 오해가 들어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놈 할까봐. 이놈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디 나 앞에서 그런 추잡한 생각을 하고 있어. 집어쳐!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악령이 추잡한 생각을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게 모르게 안다. 그러니 저는 기도하는 모양이라도 취하고 있겠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내 기도를 받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시면 그러다 보면은 악령이 할 기분 나가서 안 나가서 방해할 기분 방해해봐도 무효야. 그때 악령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들어붙지를 않습니다. 아직. 네, 여러분 그렇게 괴롭힐 생각이 없어. 왜? 괴롭혀봐야 뭐요? 막무가내야. 그 막무가내를 좀 더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배째라. 악령아, 배째라. 내 배째라. 그래도 나는 뭐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을 내가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배째. 그러면 악령은 내 배 못 째요. 왜? 배째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야, 손대지 마. 걔는 내 거야. 박수! 이것이 여러분 치유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내시기를 바라고, 이런 악령이 방해를 할 때마다 꼭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탁 하고 나서 뭐를 해야 돼? 뭐로 끝나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하나님이 알겠다. 알겠다. 니캉 내캉 이제는 한 팀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불교인데 뭐 이래 사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오로지 뭐예요? 성령이야. 생기야. 생명. 생명. 하나님이 뭐 절에 댕긴다고 생명 안 줍디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생명이 있는 거는 여러분 이제 확실하죠? 그렇죠? 죽은 개구리도 살리는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거고,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있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조선식으로 하면 정신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